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야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심사임당님의 캣코인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에 나와 있는 망가진 것은 고칠 수 있다 1편입니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게임하고 알바 뛰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난이 심각할 때 부모님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점은 이정도였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저자는 게임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지요. 게임에서는 몇 시간 동안 24명을 이끄는 리더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탑처럼 쌓여있는 게임 페인이었지요. 방송 영상과를 다니면서 말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말이지요. 저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현실 자체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똑바로 보기가 두려웠지요. 그런데 내 위치를 한 번은 확인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삶의 엉망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러울수록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요. 목적지는 서울인데 나는 저 멀리 브라질이나 칠레에 있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럼에도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막상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삶이 엉망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나마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순간 저자 문제점을 노트에 적었지요. 한 페이지를 빽빽이 쓰고 나니 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었지요. 일단 취업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저자 문제점 중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했지요.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5학년까지 다니게 됐고, 컴퓨터 본체를 중고나라에 팔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사양의 맥북을 장만했습니다. 영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하나씩 따기 시작했지요. 그 시점부터 인생의 방향이 생겼고, 방향이 정해지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의 굴레를 벗어난 과정. 저자는 4년 정도 월급 200만 원을 ETF와 주식 등에 투자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에 동업자의 4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했지요. 이때 했던 사업이 렌탈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저자는 1호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이직을 결심했지요. 이직하고 4개월 뒤 1호점에서 월 1천만 원 정도 매출이 생겼습니다. 1년 뒤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2호점을 내고 퇴사를 선택했지요. 지원을 충원해서 2호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남는 시간에 쇼핑몰을 시도하면서 3호점을 냈습니다. 이후 계속 실패하던 스마트 스토어가 성장하면서 월 1천만 원씩 추가 수익이 발생했지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유튜브에 공유했고, 유튜브 수익이 월 1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보다 성장 기울기가 가파른 유튜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현재 유튜브로 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손이 많이 가는 오프라인 매장 3개점을 동시에 정리했지요. 그리고 클래스백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였고, 여기서 월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지요. 이때 그 전에 공부했던 부동산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번 돈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36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과 달러를 매입해 자산 구성을 다변화했지요. 저자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저자가 방향을 알고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순간이 시도였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계속 시도하면서 행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약속이 나타날 때마다 포기하던 시절에는 어떤 행운도 찾아오지 않았고 당연히 저자 삶이 불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자는 개인 중독에서 이렇게 인생이 바뀐 저자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저자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시더라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원을 다변화시켰고 지금도 유튜브를 계속 키우면서 노력하는 저자를 보고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심사인당님, 킷고잉. 나는 월 1,000,000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